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정원입니다. 저녁 식사는 모두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방송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쌀밥을 먹지는 못했고요. 집에서 싸온 쑥떡으로 간단히 시장기만 면했습니다.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제안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. 저 역시 쌀밥을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희 집에 쌀 소비량은 꽤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19 민생 119 위원장이라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에 기가 차게 노릇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한 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이어트 여성들에게 칼로리가 낮다며 쌀밥을 많이 먹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웃기고도 슬픈 우픈 현실에 헛웃음만 나오는 오늘입니다.